홍타쿠TV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년 동안 진짜 수백 채의 피규어 또 수십 명의 인터뷰를 하면서 200개 넘는 영상이 또 쌓여 있는데 5,000명이나 넘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엔조이 피규어 라이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즐거운 것 같습니다. 뭔 개소리야! 홍화 옹남의 친구 반갑습니다. 홍타쿠TV의 홍타쿠입니다. 카브라마로 話によると 対立違反は富岡も同じだろう。 저번 시간에 계속해서 매직큐브사의 피규어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피규어는요, 바로 사주 이그로 오바나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그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사주로서 뱀의 호흡을 쓰고 미치리와의 그런 썸, 부주 중에 유일하게 말 걸기 힘든 주들 중에 한 명으로도 뽑히기도 했고요. 겉으로 보기엔 독서를 내뱉고 이런 면모가 있지만 그래도 정말 마음씨는 너무나 착하고 한번 자기가 애정을 베푸면 무한한 애정을 베푸는 이그로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트박스 먼저 좀 살펴보시면 도우마 때부터 좀 뭔가 큐브사가 전체 그냥 얼굴로 아트박스를 덮어요. 근데 또 이 정면에다 주는 게 아니고 각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그로의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이그로는 오드아이를 가지고 있죠. 한쪽은 초록색, 한쪽은 노란색해서 오드아이를 표현해줬고 입 쪽에는 붕대를 감고 있는 느낌의 오바나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까지 해서 하나의 이미지가 이어지는 느낌이 들어지고 이쪽은 손입니다. 뱀의 느낌이 나는 손 모양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이그로의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또 매직큐브사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좀 타원형의 형태, 조형 전체가 원에서 뭔가 노는 듯한 느낌을 좀 들어져요. 그래서 이번 매직큐브 이그로 같은 경우에도 카브라마루가 원을 그리면서 굉장히 큰 모습을 하고 있고 이그로가 중점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그로를 소개시켜드릴 때 스포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만화는 완결이 됐지만 아직 뭐 이그로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나오지 않았고 그래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보다는 그냥 피규어를 이렇게 이쁘게 잘 뽑았구나 라고 요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을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바로 이그로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조이 피규어 라이프 샥샥샥샥샥. 자, 내부 구성품 한번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내부 구성품은 우선 1층과 2층 이렇게 좀 이루어져 있고요. 우선 밑에 층에는 베이스, 나무에 표현되어 있는 베이스와 그리고 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야, 뭐 카브라마루가 거의 뭐 따리를 트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직큐브의 원형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보여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기 파츠들 보여지고 이그로의 헤드까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언박싱 한번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조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샥, 착샥샥. 베이스 보셨을 때는 이그로 오바나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베이스에 뱀의 꼬리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나무의 줄기가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뭐 이끼 표현으로 좀 되어져 있고요. 야,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야, 이 파츠가 제일 무거운 것 같아요. 와, 뱀의 뭐 비닐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되게 잘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꼬리 쪽을 넣어주시면서 위쪽에도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아까 여기 꼬리 부분 있잖아요. 베이스에 아까 1차원 했더니 꼬리 부분에서 밑으로 파고 들어서 다시 나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베이스 자체는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그로 하체. 와, 잘 들어갔습니다. 이그로의 스트라이프 하오리까지 표현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 바로 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결합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디테일하게 보시죠. 샥샥. 매직큐브 사의 이그로 오바나이 언박싱 해보고 좀 조립까지 해봤습니다. 한번 좀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는 앞에부터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원형의 느낌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매직큐브사 같은 경우에는 원피스 때부터 디메르칼라 라인 넘어와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 원의 느낌을 살려주는 조형들을 잘 해줬습니다. 베이스는 뭐 치메아트 베이스의 기본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그로 오바나이의 콧등이 모습이 들어가져 있는 명패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베이스 모습들은 흙에서 뭔가 익히가 나는 이런 풀 표현도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돌에서 뿜어져 나오는 중심을 잡아주는 이런 나무의 잔가지들이 보여집니다. 굉장히 큰 나무가 바위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지고요. 그리고 주렁주렁 걸려져 있는 거는 일본 문화여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걸 좀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신사나 이런 곳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좀 달려져 있죠.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의 나무 뿌리에 들어가져 있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 보시면 분홍색 꽃이 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돌에도 하나가 좀 펴져 있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미치리를 표현한 게 아닐까 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나무의 이끼 표현들도 굉장히 훌륭하게 좀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무의 껍질들과 이런 표현들까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초록색으로 연기 표현 비펙트 파츠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독을 표현한 느낌이 좀 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 본품을 보셨을 때는 베이스부터 뿜고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여기 꼬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타고 올라와서 이 나무의 또아리를 트면서 이렇게 쭉쭉 S자를 그리면서 이그로의 옆에 거대한 뱀이 한 마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뱀의 호흡 종류에서 제3의 형 또아리 쪼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빠르게 파고 들어가서 상대 옆을 치는 기술인데요. 이그로의 검도, 일륜도도 굉장히 좀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게 휘어져 있는 검의 모습이 좀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검에는 느낌 의사도 정확히 적혀져 있고요. 일륜도에 보라색으로 복이 이렇게 좀 퍼져 있는 듯한 회원복을 지나서 스트라이프의 하오리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오드아이 표현 또한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원작보다 훨씬 잘생기게 너무나 멋있게 나온 이그로인 것 같습니다. 가운데에 중심을 쓰고 있는 이 나무의 표현을 또아를 두고 한 뱀이 이렇게 뭔가 공격하는 듯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깨알같이 항상 이그로가 목에 두르고 다니는 카브라마루가 옆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헤드의 이런 디테일 또한 굉장히 좀 잘 나왔다는 점 여러분들이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뭐 너무나 깔끔하게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뱀의 입 안속이 굉장히 유광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침이 젖은 듯한 독이 젖은 듯한 느낌이 들어지는 그런 표현들까지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질 정도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매직큐브사 이그로를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조이 피규어 라이프 샥샥 샥샥.